우영수 붐! 자, 봅시다. 이거는 비상홍 맞지? 비상홍의 영어입니다. 영어 1 아니에요. 영어의 1과 지금 나가자. 진호 invited me 부터 되어 있는데 같이 봅시다. 알겠죠? 보면은 알겠지만 진호 invited me to the his magic show 어쩌고 돼 있지 맞지? 근데 살펴봤으면 알겠지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대화 형식의 지문이에요. 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체크를 점검을 좀 하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봅시다. 잠깐만. 오케이. 계속 봅시다. 자, Gio invited me 에서 invite를 당연히 주어로 생각해야 되겠다. 아, 미안. 동사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 체크하면서 읽읍시다. 알겠죠? 주어 체크해 놓으시고. 진호는 초대했다 나를 그의 매직쇼 마법쇼에다가 the other day 돼 있으니까는 다른 날에 돼 있지 맞지? 밑에 어 상관없다 밑편 에 펠 어디 있어? 어? 빌려 어디든 여기 혹시 소아 얘 편지 불러주라 네 계속 빌려 잘했다 그래서 볼까? 그러면은 진호 invited me 에서 진호는 초대했다 나를 그의 마법쇼에 다른 날에 맞지? 그 다음에 he 나와있는 당연히 he는 누구였어? 진호겠지 맞지? 그는 뭐였어요? perform 공연을 했습니다 놀라운 카드 마술 트릭을 맞죠? 어디에서? in front of huge audience 거대한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렇게 있죠 맞지? 호정아, 뒤에 문장부터 해석 한번 해볼래? I am envious. 나는 부러워했다. 그를. 당연히 그는 누구였고? 진호. 그렇지, 맞지. 진호를. 계속.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졌기 때문에. 계획을. 그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또는 꿈에 대한. 계속. 되는 것이다. 자,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일단 as 뭐뭐 때문에 잘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as부터 문장이 뭐 된다는 것을 as가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돼서 뒤에 주어 동사는 추가로 나오고 있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becoming은 당연히 전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겠니 당연히 동명사 ing겠지 맞지?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되는 것에 대해야 돼, 맞지? 재현아 이어서 계속 해보자. Of becoming 되는 것. 직업적인 아니 전문 마술사가. 전문 마술사가 맞죠? 계속 해보자, 재현아. 그는 보았다. 마술 공연 쇼를. 자 여기서 그는 마술 공연. 그렇지. 그가 주어고 watch가 동사인데 그 뒤에 magic. performance show까지가 목적어지. 이까지 됐니?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동사 자리에 현재 시제로 해가지고, 뭐 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치시키는 거 보여, 안 보여? 수에 일치시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과에서. 알겠죠? 그리고, 이게 왜 유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매일이라고 한 다음에 end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았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는데 이거는 현관판 체크를 좀 해놓자 최대한 할 수 있다면 watch it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오니 keeps 라고 나와도 맞죠 얘도 뭐야 문장에 동사자 맞나 아니가 이렇게 되지 맞지 그래서 이 둘이 watch it 랑 이 keeps 랑 연결돼 안 연결돼 연결되잖아 맞죠 근데 이렇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구문독해 때 했지 무슨 구조라고 했어 재현아 그래 적어놓을게 병렬 구조라고 하죠. 병렬 구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형태 시제 수 일치 맞춰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얘만 앞에 거는 watch is 쓰고 뒤에는 keep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맞죠? 앞에 수 일치 s부터 또 3인칭 단수니까 해줬잖아, 그죠? 근데 뒤에는 그런 거 없이 수 일치 안 맞춰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수지가 안 맞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는 계속하자 엔드부터 하자 유지했다 응? 연습하는 것을
마술 트릭을. 어, 마술 트릭을. 그가 할 수, 공연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공연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완벽하게. 그것들을 완벽하게. 자, 여기서 댐이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앞에 있는 트릭스겠지, 맞지? 이 댐이 가르치는 것은 똑같이 트릭스겠죠? 참고해 놓으시고. 계속 볼게. He had said 돼 있는데, 주어 he입니다. 맞죠? 주어 he인데, 좀 약간 의문인 것은 동사에다가 여기 has가 동사인 것 같지만 set까지 합쳐서 동사여야 합니다. 알겠죠? 어, 이거 영상이 좀 뒤틀렸네.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처음에 아까 set라고 해서 이게 has set지 맞지? has set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 has pp 현재 완료지. 맞나, 아니가? 현재 완료 쓴 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설정을 해 왔습니다. 뭐를? He is mine. 얘가 목적어지. 맞나요? 뭐를? 그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on stirring.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세연아. 그는 준비해 왔다. 응. 그의 정신을? 그의 마음, 정신을? 연구하는 게. 응. 심리학을. 심리학을? 대학에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as 체크하라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지, 맞지? 호정아, 위에 as 해석 어떻게 했었지? 그렇지, 맞지? 여기 as도 해석 어떻게 하니?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as가 모든 해석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s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함으로써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누가 뭐뭐 할 때가 가장 적합하지. 때문에가 적합하지, 그렇지? 그래서 누가? 마술이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나, 이제 세연아? 넘어가 되겠어요? 오케이. I wish 돼 있는데, 여기 부분, 보정 안 해석해보자. 나는 소망한다. 내가 가지는 것을. 개인을 나에게 이해했다. 오케이. 해석 잘했고요. 이 문장은 형광펜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이 문장에 내가 왜 형광펜 체크를 해놓냐면 여기 가정법이 나오기 때문에요. 알겠죠? I wish 가정법인데, 호정아,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수업 들을 때 가정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니? 이번과에서? 어. 분명히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주셨지, 맞지? I wish 가정법 얘기해줬지, 맞지? I wish 가정법 과거죠, 심지어. 맞나요? 자, I wish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겼냐고 내가 우리 고문도 그때 얘기를 했었냐면, I wish 나오고, 맞지? 그 다음 뭐가 나오고, 대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해줘. 요런 구조를 가져. 이까지 이해가니? 자, 요렇게 구조를 가진다, 재현아. 맞나, 아니가? 요 과정을 가질 때, 일단 우리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맞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 형태가 좀 다르게 다르죠.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면 어떻게 됐겠노? I, wish 다음에 똑같이 대절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노?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 동사가 나와요. 이해가니? 요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형태는 같지가 않죠. 당연히 같지 않기 때문에 의미도 달라지겠지, 재현아. 안 그래? 자, 근데 재현아, 의미가 달라지면 IUC 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 뭔 차이일까? 해석을 할 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지금? 이 둘의 차이가 뭐야?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과거는. 어. 지금 내가 과거는 온라인 강의들 안 들었지? 재현아. 아직 안 나왔어요가 아니라 내가 구문독해 파트 10에서 했었어요. 네. 안 그래, 호정아? 무슨 차이죠? 과거 완료는 계속 아니 과거
엄밀하게는 구멍을 이렇게 구워주셨어요. 파트 구워서. 더 봐라. 자, 이렇게 IBC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는 어떤 거냐면 미래를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바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합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을입니다. 나는 바란다 누가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알겠나?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차이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걸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나는 바란다 누가 뭐뭐 했었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미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재현아? 이미 상황은 다 지나갔지 그죠? 이미 끝났지. 아, 나는 바랍니다 내가 어제 작성기를 근데 나는 푹 자지 못했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는 것이 맞죠? 미래니까. 심지어 for my future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맞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랑 과거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요거 헤드. 관객님 무슨 말인지. 요 헤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have had 이런 거 보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지. 이해가지? 요 부분 중요하니까 붙여넣으세요. 체크 꼭 해놓고. 알겠죠? 체크했으면 내려갈게. Why don't you visit? 이 있는데 해석해볼래? 호정아? 그러면 방문해보는 게 어때? 방문해보는 게 어때? 직업 발전 사무실? 자, 직업 발전 사무실이 뭘까, 재현? 진로 개발 상담실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맞지? 그러니까 진로실에 가보는 게 어때, 이 말이지? 이해가니? 자, 요 부분 좀 잘 알아놓으세요. Why don't you? 요 부분은 체크 잘 해놔라. 해석, 물론 허정이 잘 했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맞죠? 체크 해놓으세요. You can get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재현은 해석해보자. 너는 얻을 수가 있다. 몇몇 중요한 정보를 상담실에서. 그 상담실에서 계속해 볼래? 여기에 내가. 자, 여기에 내가 받았던 것이 있다. 자, 여기서 이 is 있죠. Here is에 요 줄여 말하고 있는 is 있죠. 맞지? 여기서 비동사 is죠. 여기에 있다는 거죠. 뭐가? What I received 인데 당연히 what은 무슨 접속사예요, 재현아? 그 명사. 명사절 접속사 what이죠, 맞죠? 명사절 접속사 what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한다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here is에서 is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있다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됐죠. 어디로부터?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되어 있는데, 질문. 호정아. 네.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진로실. 어? 진로실. 진로실은 단수인데요. 맞나, 아니가? 뭐라고? 자, 여기서 데미 뭔지를 생각을 했는데, 정보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안 되고, 맞지? 그러니까 진로실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로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진로실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가정적인 표현이니까 이게 누구지? 하고 헷갈리지 마라. 알겠죠? 됐나?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장 봅시다. 다음 장에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돼 있는데 그 제목에 Assess yourself 돼 있죠, 맞죠? 이거 평가해라 라는 뜻이죠. 맞죠? assess 하면 평가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to make. 자, 여기서 to 부정사는 당연히 뭘 뜻이 가질까요, 재현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야지. 부사가 아니라 됐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겠죠? 맞죠? 만들기 위해서 right career choice. 해석해볼래, 재현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직업 선택을. 올바른 직업 선택을 계속
저는 배워야 한다. 너는 배워야 한다. 주어 나왔고요. 동사 run 나왔는데 그 사이에 have to는 뭐랑 똑같다고 했습니까? must랑 똑같다고 했었죠. 맞죠? 배워야만 한다. 계속.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계속 이어서 해볼게. Your values. 너의 가치. 가치와 흥미와 성격. 성격은 만들 것이다. 몇몇 직업들을 더 알맞게. 자, 동사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죠? 맞죠? 주어 여기까지고 동사 나오는데 몇몇 직업들이 목적어인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make가 5형식 뭐기 때문에 사역 동사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죠. 맞죠? 그래서 more suitable에 뭐가 왔니? 목적격 보어가 맞죠? 맞나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 end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요 end죠, end.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근데 우리가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같다, 그죠? 아, 이거? 오케이. 여기 보면은 personality will make some careers more suitable 돼 있잖아. 여기서 아 우리 주어는 나왔고 나왔는데 end 하고 나서 others 나오죠, 맞지? 그리고 뭐가 나오는데 less appropriate 나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사 하나의 목적격 보어가 뭐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나왔어? 목적어 두 번째지, 맞지? 목적어 two.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o 쉽게 여기 커리어 목적어 얘가 1이지 맞지? 맞나 아니가? 그래서 두 번째 목적어 나오고 두 번째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는 뭐를 기점으로? end를 기점으로. 그래서 나도 원래 앞에 뭐라 앞에 보면 동사 make를 기점으로 몇몇 직업들을 어떻게 더욱 알맞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덜 알맞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나? 하나의 동사 make를 가지고. 오케이? 요 부분에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변경으로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요 부분. 다음 계속 볼게요. You can use에서. 호정아, 계속 먼저 보자.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너는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평가 자기 평가 테스트를. 맞지? 자, 근데 이거 원래 얘들아, 보면 웃긴 거지만, 이렇게 자기 평가 테스트가 뭔지 모를까봐 항상 구현 설명을 우리는 해주나 안 해주나 해준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쉼표를 붙여서 바로 해주죠. 맞죠? 여기 부분은 가로를 좀 쳐놓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현 설명 파트죠. 맞죠? 종종 불리는 직업 테스트라고. 맞지? 계속. 자, 원래 문장이 You can use self-assessment test 하고 나서 to better 이렇게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해볼래? 한번 계속 이어서 보자마.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여기서 말리죠. 맞죠? 자, better는 사실상 얘들아 크게 문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알겠죠? 사실 뭔데 to understand라고 해서 얘는 to 부정사인 거예요. 이해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배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뿐이냐면 더 잘 이게 다야. 알겠지? 더 잘. 재현아 to better understand부터 해서 이어서 해봐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됐지? 이렇게 호정아 free 계속 이어서 해보자. 자유 직업 테스트는 자 여기서 자유라기보다는 공짜가 맞습니다. 무료 공짜 자유 알겠지? 그래서 무료 직업 테스트가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 자 무료 직업 테스트가 are available 이용이 가능합니다 되어있죠. 어디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즉 우리 사무실 오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무료로 이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다음 볼게요. If the 되어있는데 재현아 꼭 만약
직업 테스트가 만약에 직업 테스트 결과가 분명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면 문제를 맞지. 자, 여기까지가 이쁘지 맞지? 동사가 두 개네요. 맞나요?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현관 팬체크를 좀 해놓으십시오. 뭐냐면 앞에 R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 result가 뭐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 얘들아. 맞지? 근데 그러면은 are not clear 했으면 뒤에 don't solve라고 같이 맞춰줘야지. 뭐기 때문에 병렬구조니까. 맞지? 근데 뒤에 만약에 don't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doesn't 이런 거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수에 지유하세요. Don't give up. 자, 만약에 그렇다면 뭐 해라? 포기하지 마라 되겠죠. 재현아,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취미는? 자, 취미는 주어져. 계속. 너가 진짜로 즐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지. 봐봐. 주어가 연속해서 두 개 나올 수 있나 없나? 없지. 동사가 연속해서 두 개 나올 수 있나 없나? 없지, 맞지. 자, 이렇게 돼 있는 구문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죠?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나 안 했나 보자. 맞지? 그러면은 여기 합의 다음에 생략되어 있었겠지. 여기까지 인조에까지 해서 그죠? 당연히 여기 사이에 있는 접속사는 형용사절 접속사였을 것이고 앞에 있는 취미를 꾸며줬겠죠. 맞죠? 그 취미가 뭐냐면 네가 진짜로 즐기는 맞나? 그 취미는 can be an important part 되는데 해보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 고르는 것의 진로. 진로 또는 직업 되겠지. 당연히 choosing은 동명사죠. 맞죠? 바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동명사인 거. 이때 내려가 볼게. 다섯 가지 단계가 나와 있지 실제로. 맞지? 뭐 간단하게 볼게. 호정아 해석 한번 해볼까? 테이크부터. 쳐라 직업 테스트. 그렇지. 쳐봐라 직업 테스트를. 만들어라. 직업 리스트. 리스트를 직업에 계속. 얻었다. 얻어라. 정보를. 직업에 관해. 직업에 관해서 계속. 노라우. 일단 노라우가 아니라 네로우지 이 사람아. 동사인데 네로우가 원래는 형용사로 좁은이라는 뜻이에요. 맞지? 근데 네로우를 동사로 쓸 수는 없잖아. 근데 썼죠? 동사로 뜻은 어떻게냐면 좁기다. 알겠지? 또는 좁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narrow 하면은 좁혀라 이 말이죠. 좁혀라 그 리스트를 이렇게 말하지. 이해가냐? 둘 다? 좁혀라 그 리스트를. 그 다음 재현아. 배워라 더 많이 직업에 대해서. 맞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려갑시다. 쭉쭉 내려가세요. 계속 이어서 볼게. Explore and narrow down 해서 첫 번째 주제가 나오죠. 소주제. 맞지? 요 부분을 항상 체크를 꼭 좀 해놓으세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문단의 핵심 주제예요. 맞죠? 이 문단의 핵심 주제가 이거야. 뭐냐면 목표 또는 선택지 또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직업의 선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줘서 하나하나 하잖아. 하지 맞지? 근데 그걸 뭐 하라는 거야? 좁히라는 거지 맞지? 재현아 여기서 좁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맞아 자기한테 맞는 걸로 또는 자기가 작성에 맞는 걸로 그 리스트가 너무 크잖아 넓을 거 맞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현실적으로 좁혀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갑니까? 됐니? 그 다음 볼게. 자, now 해서부터 해석 한번 해보자. now, 지금, 호정아, go. 지금 너는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너는 만들어야만 한다. 뭐를? 리스트를. occupation은, 자, 지금 여기서 직업에 관련된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지.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job이지. 그 다음에 아까도 뭐가 있었나? 커리어 있었지. 맞나 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프로페션도 직업이네. 전부 다 약간 전문직을 말해. 알겠지?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스페셜리스트도 전문직이라는 또는 전문가라는 직업을 의미해.
그 다음에 뭐야? occupation. 전부 다 뭐야? 이 전부 다가 직업입니다. 여기까지 간이 적어 넣으세요. occupation도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 계속 해보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해보자. 재현이가 해보자. 직업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을, 기초된. 기초를 두면서, 어디에? 너의 적성 테스트 결과. 적성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고요. 너의 자기 평가 테스트 결과를. 알겠지? 이해 가니? 우리 야, 요즘 그거 아나? MBTI 테스트 하는 거 들어봤나? 호정아? 어이 재현아 너 못 들어봤나? 요즘 SNS 되게 핫한 건데 SNS가 유튜브로 포함하는 거였냐 이마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성격 테스트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게 SNS에서 유행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지? 내가 어떤 학습을 또는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지 다음 for each job 되어 있는데 재현아 함께 해보자 계속 각 직업 각각의 직업을 위해 너의 목록에 있는 해야 너는 해야만 합니다 몇몇 조심스러운 찾기 몇몇의 조심스러운 리서치 또는 조사를 계속 배우기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을 가지는 거죠. 그냥 참고, 맞죠?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직업의 교육적인 조건. 자, 그 직업의 교육적 요구사항이죠. 자, requirement는 요구사항인데, 직업적, 미안, 교육적인 요구사항이 무슨 말일까? 성적. 성적도 있을 수 있고. 나 봐봐. 예를 들어서 볼게. 내가 무역 사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알겠지?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나라 나라랑 교육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맞지? 이런 직업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교육 조건은 뭘까? 영어 뭐 몇 점 이상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 그 다음 계속 해보자. 전망. 전망. 거리. 아예. 전체적인 능력. earning potential 되어 있는데, earning은 수입입니다, 수입. 우리 월급이든 뭐든 간에 돈 버는 수입을 얘기해요. 수입인데 어떤 수입이야? potential, 잠재적인. 아이고, 차려버렸네. 수입인데 잠재적인.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맞잖아? 배워야죠. 내려갈게요, 좀 더. After researching 되어 있는데, 호정아, 계속 이어서 해볼까? 여기 조사한 후에. 조사한 후에. 너는. 뭐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Eliminate는 제거하다죠.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제거를 할 수 있다. 계속. 제거할 수 있다, 직업을. 직업을 까지 하고 앞에 보세요, 전부 다. 여기 부분이 중요하죠.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in 위치가 나왔지만, 자, 얘는 의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앞에 명사가 나오고,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인 것은 똑같지, 맞지? 뭐랑 똑같아? 위치랑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in 위치, 전치사 플러스 위치랑, 그냥 위치랑은 차이가 있다 했지. 맞아, 아니야? 맞지? 이거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뭐라고 했느냐? 형접 위치와 뭐를? 형접 전치사 플러스 위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맞죠? 형접 위치는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는데 형접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in which는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careers를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다시 너는 제거할 수 있다. 어떤 직업, 맞지? 그 직업이 뭐냐면 you are. 자 여기서 뒤에 주어가 나오지. 네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자 이거를 체크를 좀 해놓으십시오. 뭐를 체크해놓냐?
are no longer. 그래서 no longer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no longer는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no longer은 더 이상 동사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뒤에 interest 문장 끝까지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 문장이고, 그래서 그 직업이 뭐냐면 네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의미지.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우리 그런 것들이 있잖냐. 그자 지금 이거 뭐 해보는 거냐? 재현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배 수리하는 선박을 수리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조사를 해봤지. 해봤는데 재현이가 원하는 바랑 안 맞아. 재현이가 일을 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거랑 안 맞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니? 이 리스트에서 없어지겠지. 이해가나 호정아? 넘어갈게. At this point 계속해보자 호정아. 이것의 포인트는? 자, 이것의 포인트는 아니라 여기서 잘립니다. 알겠죠? At this point 이 점에서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점에서 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하냐면 이 시점에서 라는 의미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놓으십시오. 알겠죠? 이런 점에서 또는 이 시점에서. 알겠냐? 다음 계속 이어서 해볼게. You may only have two or three application. 해보자. 계속 보자. 아, 네. 조동사랑 동사는 같이 해석을 해줘야지. 다시. 아니, 메이가 조동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랑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온미가 동사냐? 아니. 아니잖아. 다시. 너는 뭐라 말해? 자, 왜 말이 안 나오냐면 have랑 메이랑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동사 미안, 조동사가 나오고 나면 그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지, 그죠? 그 조동사와 그냥 동사 사이에 부사가 얼마든지 끼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may have 뜻이 뭐야? 가질 수도 있다잖아. 그거 두 개를 합치는 게 그렇게 어렵네. 다시. 너는 가질 수도 있다. 오직 두 개나 세 개의 직업을 맞지? 자, 지금 보면 문장에 주어 동사는 다 나왔지. you가 주어였고 맞죠? 그 다음에 have가 동사였고 two or three occupation에서 목적어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왔지. 근데 현관편 체크를 합시다. left는 바꿔주는 no. 자, 일단 원래 원형이 뭐야? leave 해서 남기다지 맞지? 원래 원형이 얘였어요. 원래 원형이 얘였는데 얘를 뭐로 바꾼 거야 지금? pp left로 바꾼 거지. 맞나, 니가? 자, 이렇게 비동사가 없는 pp는 어떤 뜻을 가진다? 과거 분사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뭐 되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남겨진,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left가 뭘 꾸며주냐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left가 꾸며주는 게 뭘까? 당연히 앞에 있는 occupation이죠. 이 직업들이 뭔데? 남겨져 있는 어디에? 그 리스트에. 재현이 다음 문장 봐볼게. 너는 지금 have to gather. 딱 gather이 모으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모으는 거지. 그러면은 너는 이제 계속 모아야 한다. 동사 나왔죠? 모아야만 한다. 계속 더 깊은 정보를.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맞지? 얕게 대충 찾은 거 말고 좀 더 진지하고 깊게 찾아본 정보를 모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자, 근데 이 사람을 꾸며주기 위한 뭐가 나와요? 후 형용사들 접속사가 나오죠. 체크에 넣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지고 있는 first hand knowledge. 이게 뭘까, 제가? 거기에 전문적인 first hand가 뭔데 그니까 새로 보자. 뭐야 first hand가? 아 모르면 뒤에 놓고 봐도 된다. first hand가 뭐냐?
아니 말고 포장이가 수업을 제대로 들었나 궁금해서 물어볼게. 퍼스트 핸드가 뭐야? 아, 두 번째 문단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있겠냐? 아니 교재에서 인마 지금 우리가 세 페이지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을 보고 있냐 너는. 안 그래? 맞는데 맞아. 아니 그거 앞 그 옆에 장 오른쪽 장이겠지. 뭐 됐니? 아. 자, 내가 왜 물어봤는지 아냐, 보자마. 킥이 그렇게 할 거면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 마. 아, 네가 봐도 킥이가 너무 난잡해서 어디에 무슨 정보가 어떻게 있는지 네가 뭘 적어놨는지 알 수 있나 없나? 없지, 맞지? 그러니까 네가 킥이에 넣은 거 내가 아까 교재 봤거든. 교재 봤는데 네가 다시 볼 수 없게 킥이했어. 그러니까 킥이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네가 다시 보기 위해서 킥이 한 게 아니야. 이해 가니? First and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잖아. 못 찾고 있잖아 지금. 찾았냐 이제? First and 뜻이 뭔데? 첫 번째.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 왜 안 적었냐고. 너 모르잖아. 학교생님 이거 설명 안 하셨겠어? 맞나 아니가? 나 봐봐. 우리 First and Second hand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 Second hand가 먼저 알아? 우리 중고라고 하기부터. 맞나 아니까? First hand는 뭐냐면 직접 찾은 1차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1차적인, 1차 정보예요.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뭘 모아야만 하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사람들로부터 얻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정보를. 봐봐, 내가 1차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치자. 예를 들면 내가 항공 정비하는 분야에 있어 1차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 맞아. 알겠나? 이해가 나? 그래서 여기서 first hand는 뭐냐면 실제 어떤 걸 말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뜻은 1차적인이에요. 알겠니? 1차적인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직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재현아, 너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공무원 돼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네. 자, 지금 질문할게. 공무원도 괜찮아. 그럼 공무원이 되고 싶다 치자. 네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정보를 찾아보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될까? 공무원한테 가야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지금 이 문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현 이해했니? 호동 이해했니? 됐니? 계속 볼게. 그래서 너는 뭐 해야만 하니? 확인해야만 한다. 됐죠? 근데 잠깐 봐. 이거 본래 주어가 유죠, 지금. 맞지? 근데 동사가 should identify 맞아 아니야? 맞네. 근데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who가 나왔지? 질문. who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잖아 맞지? 자 그럼 이 who는 무슨 접사일까? 그 명사절. 적어 넣으세요. 명사절 접속사의 간접 의문문이겠죠? 맞죠? 맞나 아니가? 아,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who they are and conduct 해서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who부터 해서 어디까지 they are까지가 간접 의문문이에요. 알겠죠? 목적어이고요. 네, 목적어 첫 번째예요. 이해가니? 나 다시 아 미안 목적어 첫 번째라기보다는 그냥 목적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너는 확인해야 된다 뭐를 뭐 who they are 누가 그들인지 됐나?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자 여기서 and 세모 쳐놓으세요. 당연히 conduct가 우리 identify랑 형광펜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conduct도 뭐기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맞지? 체크해놓으시고 실시해야만 한다 뭐를 목적어 인터뷰를 누구와 그들과 또는 ask 뭐 해야 된다? 얘도 동사고 행간편 체크 해놓으세요. 물어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for a job shadowing opportunity 해서 job shadowing 하면 무슨 뜻일까 하잖아. 아 모르겠어. 근데 필기 한번 봐봐라. job shadowing 무슨 뜻일까? 이것도 안 해놨어? 어? 이것도 안 해놨어? 뭘 넣은 거야? 재현이? 그래. 직업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직업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겪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이 말을 듣겠다. 쉽게 말해서 동사가 지금 몇 개야, 얘들아? 문장 주어 하나에. 동사가 총 세 개지. 아, 맞나, 아니다. 동사가 총 세 개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 하나에 동사 세 개인데, 항상 그 동사 앞에 지금 요 문장 자체는 should가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conduct도 마찬가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sk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should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s를 붙여주든지, agent를 쓴다든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니? 자, 지금 여기까지 본 건 알겠지만 변명 구조가 이 그래서 핵심 포인트인가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갈게. 그래서 보면 if you are still not sure에서 만약에 네가 진짜 확신하지 않는다면 맞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Get yourself involved 해서 우리 보통 많이 쓰는 건데 get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에 뭐가 나오는 경우 involved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만들어라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당연히 목적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포함되도록 말이죠. 포함은 뭘 말하는 거냐 참여를 말합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만들어라 네가 참여되도록 다양한 활동 속에 이르는 거지. 이해가나 둘 다? 다양한 활동 속에. 자, 근데 이 활동이라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어? 아, 대신 나왔지, 맞지? 명사 나오고 대신 나왔으니까 재현아 이건 무슨 접속사일까?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맞죠? 형용사절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액티비티 꾸며줄 거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대부터 끝까지, 알겠지? 자, 당연히 activities 꾸며주는 거지. 그 활동이 뭐냐면 네가 뭐하는 즐기는 그리고 뭐하는 최선을 다하는 오늘날. 아, 네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골라봐 이 말이죠. 그거 해봐 이 말이지. 그러면 your best possible future 이게 주어지. 너의 최고의 미래 가능한 미래는 will unfold. 이게 뜻이 뭘까 그냥. 그러니까 접히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행위예요. 펼치다를. 알겠죠? 너의 미래는 펼쳐질 것이다. 네가 뭐 할 때? 만들 때 오늘을 최고로 되죠. 이해가니? 오늘을 최고로 그것이 자 이거 괄호 쳐놓을래? 꾸며주는 거 묶음이거든. 그것이 될 수 있는 앞에 있는 최고로 꾸며주는 거. 끝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 이 글에서 이 부분에 가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이 직업을, 맞지?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싶을지 안 하고 싶을지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야, 고정. 아이고, 방금 설명 쫙 했잖아, 문단을. 글 안 읽었니?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페이지 전체를 설명하고 있잖아. 네가 꿈을 잘 찾고 꿈을 좋은 꿈을 네가 생각했을 때 맞는 꿈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라고 했어요? 호정아 정신 차려라. 나 봐봐 둘 다. 야 우리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거지 수학 문제 보냐? 안 해지 맞지? 사람이 글을 읽었으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글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할까? 글을 못 읽은 것도 아니고 다 읽어줬는데 이거 지금 무슨 경우냐면 나봐봐 옆에서 동화책 읽어줬는데 무슨 동화책도 모르는 거야. 이해 가니?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나는 니들 옆에서 니들이 동화 책을 못 읽으니까
알지? 애기들 옆에서 도망치 읽어주는 게 왜 그런 거야? 책을 못 읽잖아, 그들이. 맞아, 아니야? 난 그래서 옆에서 니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야. 근데 동화책을 한참 읽어줬는데 지금 호정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니?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니들이 좀비냐? 이거라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꿈을! 맞나 내가? 꿈을!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직업을 말하는 거죠. 맞지? 나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는 방법은 이거잖아. 뭐 하라고? 탐사, 조사를 말하는 거지. 탐사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좁혀가자. 자, 맞지? 맞나 아니가? 그래도 안 되면 뭐 해? 내가 좋아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찾아보자. 이거잖아, 지금. 맞나 아니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글 저들 전부 다 적어놔, 이 사람들아. 빨리. 탐사하고 나한테 맞는 것을 좁혀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안 그래 보정아?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경수품!